청주시가 폐기물 소각장의 허가 여부를 놓고 3년 동안 벌인 업체와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 건강을 우려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청주시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북이면에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A 업체에 대해 2년 전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업체가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사업 승인을 받았더라도 소각장이 많은 청주에 또 허가를 내주면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청주시의 건축 불허 이유였습니다. 업체 측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우려로 인한 건축 불허가 처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면적 0.88%에 불과한 청주시의 소각처리 용량이 전국의 19%나 되는 것은 청주시의 미세먼지 배출량과 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앞으로 예고된 청주시와 다른 폐기물 처리 업체들과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환경청으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은 오창 후길이 소각장도 청주시가 모든 재량권을 동원해 소각시설 증설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문을 분석을 해서 그 논리를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소송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시는 현재 폐기물 업체들과 7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고 이 가운데 소각장만 3건이나 돼 향후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